바이든 대통령, 푸틴 대통령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푸틴의 정적인 나발니의 가족을 만나고 러시아 제재를 내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푸틴은 핵폭격기를 직접 몰면서 바이든을 비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옹하며 위로하는 이 여성. 최근 수감 중 돌연 숨진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입니다. 나발리 사망 직후부터 푸틴의 책임이 있다고 직격하더니 부인과 딸까지 직접 만난 겁니다. State the obvious, he was a man of incredible courage. We're going to be announcing the sanctions against Putin, who is responsible for his death tomorrow. 곧바로 바이든 행정부는 내일 대러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제재 대상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보란듯 핵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30분간 직접 조종한 겁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비행이 하루 전날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모금 행사에서 푸틴을 향해 노골적인 욕설을 한 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욕설에 대해서도 직접 응수했습니다. Поэтому и вы меня спросили, что для нас лучше. Вот я как тогда сказал, так и сейчас считаю и могу повторить. Байден. 또 미국이 아닌 러시아에 유리한 대통령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